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이포스 제나이저 GSP-601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제나이저는 헤드폰 등 출력기기로 유명하지만 마이크로 시작한 음향 장비 업체입니다. 게이밍 시장에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실력이 좋은 회사라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GSP-601은 단일 지향성 방식을 활용하여 목소리와 주변 잡음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녹음 품질이 브랜드 명성에 걸맞게 좋은 편입니다. 왜곡이 적고 잡음이 거의 없는데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명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 소리와 같은 바로 근처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잘 차단하지는 못하지만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훨씬 작게 녹음되었습니다. 목소리와 주변 소리를 구분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더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용하고 싶다면 디스코드나 엔비디아 RTX 보이스와 같은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 만족스러운 성능이네요.